아깝다 내 청춘 시작 아깝다 내 청춘 언제 다시 올 거나 이거 언제 다시 시작 언제 다시 올 거나 떨어져야 돼 그런 데는 이렇게 저음 그러니까 이렇게 저 하청으로 내려와서 이 개면조의 하청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떠는 목 이건 떠는 목이에요. 본청으로 딱 올라오면은 쭉 평으로 뻗어내고 예? 하청에서는 떨어져야 돼요. 어?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나오는 것은 꺾는 목이 나와요. 본청 위에 그 꺾는 목은 이제 꺾어줘야 되는데 아깝다 여기 아깝다는 저기 뭐야 본청 저 본청이 아니라 본청 위에 음에서 꺾는 음으로 내려온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상청에서부터 꺾는 목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상청으로 시작해서 꺾는 목으로 이렇게 아깝다 이렇게 아깝다 시작. 어 이게 그 상청이 그렇지 상청이 아니라 어청. 어 아니 어청도 아니고 아깝다는 어청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거시기야 본청도 아니고 꺾는 청에서 이렇게 꺾을 때 꺾어 내리는데 이거는 꺾지 않고 그 꺾는 청에서 꺾지 않고 그냥 뻗어낸 거예요. 본청 위에 꺾는 청이 있는데 꺾는 청에서 꺾어서 이 하는데 거기서는 이 하지 않고 그냥 이 하고 내버린 거야. 에? 꺾는 청에서 꺾지 않고 낸 음이야. 그러니까 아깝다 이렇게 돼야 돼. 어청이 아니라 그거는 꺾는 청을 꺾지 않고 낸 음이에요. 그러니까 반음 아깝다 보다 반음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아가 아깝다 시작 아깝다 내 청춘 언제 다시 올 거거나 이제 이게 철 따라해서 그게 어청이지 철이 어청이야 철 따라해서 이제 어청하고 본 저기 뭐야 그 꺾는 청으로 그러니까 아니 그 저기 뭐야 어청에서 그 꺾는 청으로 내려 이렇게 흘려 내려온 거야 철 따라 포문 가고 해서 그 철하고 그 철이 그게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외갓집목이야 외갓집목 어청 그게 바로 어청이야 철 따라 시작 철 따라 봄문 가고 봄 따라 청춘 가니 시작 봄 따라 청춘 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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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백 백발을 시작 오늘 백발을 어찌 할 거나 시작 어찌 할 거나 여기도 상청이 나와 백발을 할 때 그 백이 상청이고 봄 따라 됐지 아 그것이 상청이야 상청 라하 상청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청춘가지 그 청춘은 그것은 상청이 아니라 하청 우리가 그렇지 그렇지 청춘 따라 라가 하청에 팔을 보는 것이 봄 따라 아 따라가 저기 뭐야 그렇지 하청을 올린 거지. 아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미니까 미라미. 청춘, 청춘. 그러죠, 그죠.
백벌극을 어이 헐거나 에 그죠? 맞아 맞아 맞아. 청춘 청춘 있잖아. 청춘간이한테 그 청춘은 본청을 높여서 한 거요. 옥타브 위로. 옥타브 위 본청이 저기 청춘이요. 청춘이. 맞아요. 그리고 그 아까 저기 했던 것은 그 꺾는 청 위에 나타났던 봄따라 청춘간지. 이올거나. 그러니까 그 여 상청이라고 돼 있는 데는 뭐고 갔냐면 그 상청은 하청을 옥타브 위로 올리면 상청이 돼. 에이 봐봐 이거 봐. 내 청춘 언제나 올 거나. 이거 사청이요. 언제 다시 할 때 그 언제도 언자가 그것이 하청이라. 근데 그 하청이 옥타브 위로 올라가면 상청이 될 수밖에 없지. 안 그러겠어요? 하청이 위주로 올라가면 상청이 돼. 그 뒤집어져서 그 상청은 바로 꺾는 청 위에 나타나. 꺾는 청 위에 어청 위에 상청으로 나타나는 거야. 응? 예. 네. 그 상청이요. 그러고 본청을 그 높여서 청춘 가잖아. 그것이 본청을 옥타브 위로 올렸어. 응? 그래. 본청을 팔음 위로 올린 것이요. 그렇게 분석이 됐어요. 그럼 아깝다 다시 가요. 아깝다 시작. 아깝다 내 청춘 언제 다시 올 거나. 철따라 여기 왜 같이 목 철따라 봄은 가고 봄따라 청춘 가지 난 백발을 어찌 할 거나. 볼 때 우리 수녀님 같이 총명한 분이 없어. 그럼 절 따라 그것이 하청을 갖다가 옥타브로 올린 것이라고 그 말씀이 적어놨어요. 적어놨어. 그랬어요? 그날 설명하실 때 네. 적어놨어요. 그렇죠. 그것이 그 철 따라의 그것이 하청을 옥타브로 올린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상청이에요. 그게 상청이에요. 그리고 저기 청춘하고 높은 음 나오잖아요. 그 청춘은 곧 무엇이냐? 본청을 갖다가 옥타브로 올린 것이고 그것이에요. 딱 그냥 우리 수녀님한테 그냥 딱 건네 그냥 깨네 그냥. 나는 우리 수녀님이 이렇게 총명해서 너무 좋아. 뭔가를 나를 갖다가 막 깨워줘. 아니에요. 그냥 설명을 너무 많이 잘해주셔서. 나는 우리 수녀님이 참 너무 총명해. 그리고 뭐 우리 승남님도 얼마나 총명해갖고 탁탁 한 번씩 집어주고 우리 별술님도 그러고 나는 이렇게 자기야 우리가 지난주 처음으로 배웠거든요.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자기야 뭐냐면은 하청은 제일 밑에 청이 하청 아닌가잉. 그러니까 상청 뭐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자. 자, 자기야 봐봐. 아깝다 내 청 이게 제일 낮은 음이야. 청 준하고 올라가잖아. 그것이 하청이요. 하청 제일 이 이하로는 안 나와. 이 도래에서는 이 도래에서만큼 이하로는 안 나와. 이것이 하청이요. 그다음에 마다 하청은 다 다를 수도 있어. 아니요, 계면절은 다 거기까지밖에 안 내려가요. 더 내려갈 수도 있죠.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은
고음보다서 내려갔을 때는 거기에 지금 이 구성음 중에 있는 것 중에서 내려가지 어문 것이 내려가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청, 본청, 그 다음에 꺾는 청, 그 다음에 어청, 상청, 그 다음에 옥타비, 옥타브 위에 그 저기가 나오잖아요. 그 저기가 저 엄청. 아니죠. 옥타브 위에 나오는 옥타브 위에 하청이 나오죠. 근데 그 하청 밑에 더음청이 있어요. 더음청이 그 더음청이 쏙 그렇게 나와줘야. 근데 그 더음청은 변조를 할 때 나타나거나 그러지 아무 때나 더음청이 나타나는 건 아닌데 더음청이 나타나는 노래도 있어요. 다른 우조끼를 차용해 올 때나 그럴 때는 본청이 저 더음청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는 겸연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해줄게. 아 아깝다 됐지? 그럼 그 아 아깝다 그 아가 꺾지 않고 내는 꺾지 않고 낸 그 청이요. 꺾는 청에 꺾지 않고 낸 청. 그러면 꺾으면은 어떻게 되냐? 꺾으면 왜 꺾는 거예요? 꺾으면 음이 변해. 어떻게 변하냐? 반음으로 변해. 근데 꺾을 때 그럼 반음으로 변한다는 것은 안 변했을 때는 본래 음이 있다는 거잖아. 그 꺾는 청에서 꺾지 않은 청. 꺾지 않은 음. 그게 아야. 아. 그것은 안 꺾은 거예요. 깝다. 요거는 두 개는 꺾었어. 반씩. 아 깝다 해갖고 깝다 이렇게 내려왔잖아. 음이 반씩. 그러니까 그거는 제대로 꺾은 거고 꺾지 않고 꺾는 청에서 낸 것이야. 아는. 아 깝다 이러고 변했잖아. 음이 아 깝다 이렇게 아 깝다 시작 아 깝다 그렇지? 그게 분명히 꺾지 않고도 낼 수가 있는 거야 그 음을. 그러면 음이 살짝 높지 반음이. 아, 봐잖아. 아, 해갖고 꺾을 때는 거기에서 그 음으로부터 반 내려와. 까, 따, 이렇게 하고 음이 흘러내리다. 까, 따, 이렇게 됐잖아. 근데 원래 그러면 음은 똑같은 거. 아, 까, 따가 똑같은 음인데 꺾어서 반음씩 내려왔기 때문에 낮게 들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죠. 그거 달라요. 꺾지 않고도 그렇게 돼요. 꺾지도 않고 그 꺾는 청을 꺾지 않고 내면 반음이 높아진 상태에 있어야 돼요. 반음이 높아야 돼요. 까따는 두 음으로 봐야 돼요. 엄밀하게 보면 두 음이에요. 근데 그 두 음 중에 윗음인 거죠. 아까따 이렇게 됐잖아요. 아까따 그렇지. 아는 그냥이야. 아까따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까따라고 엄밀하게 분석하면 까고 까까아까 두 음이잖아. 약간 높은 음과 약간 낮은 음이 있잖아. 그게 반음 차이거든. 그러면은 안 꺾고 꺾는 청에서 안 꺾고 나오면은 약간 반음이 둥 떠 있는 거지. 아 이렇게 아 깝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 깝다 이렇게 된 거야. 예? 그게 그 꺾는 청에서 꺾지 않고 내 놈이야. 그러니까 뒤에 그 변화를 주기 전에 원래 첫 내는 음은 다 똑같은. 그러니까 레면 레 뭐 미면 미. 아니야 이게 아 그거를 그게 지금 아는 꺾는 위청이야. 엄밀하게 분석하면 꺾는 위청과 꺾는 아래청이 있는 거야. 왜냐면 꺾는 음이 두 개로 분석했을 때 분명히 발음 차이가 나면 꺾는 위청이 있고 아래청이 있어야 할 거 아니요. 네. 그러면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분리를 해서 쓰려면은 꺾는 위청과 꺾는 아래청으로 나눠야 돼. 이게 꺾는 위청인 거야. 시작을 한다. 꺾는 위청에서 시작해서 꺾는 위청 아래청을 같이 깝다는 다 같이 쓴 거지. 그게 발음씩 꺾고 그러면 이제 그게 꺾는 청이고 예? 그러면 네 하고 내려왔지. 그 음으로부터 꺾는 청에서부터 내려와. 한음 내려와. 한음 내려 꺾어서 한음 내려오면 그것이 본청이요. 아깝다 네. 그리고 발음 내려와. 이제 그 한음이 완전히 내려와. 그게 본청이야. 그 네 청 아깝다 네 청 내려온 것이 하청이요. 내는 본청 정 그게 하청이야. 그 다음에 춘 하고 다시 올라갔지. 그것이 본청이요. 본청.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평으로 내는 음 평음. 하여튼 머리 비상해요. 그런다면은 또 언제고도 떨잖아. 이게 하청이요. 언제 하고 본청으로 다시 올라가. 언제 다시 꺾는 위청. 다시 여기로 다는 꺾는 위청 맞네. 꺾지 않고 다시. 언니 하청이야? 언니 하청이지. 아, 제가 언제 그렇게 짧은 짧지만 그것이 본청이요. 언제 다시
다시 다는 또 안 꺾어 시만 꺾어 다시 다시 시작 다시 그러면 다와 시는 뭐야 발음 차이가 나지 다시 그렇지 그게 꺾는 위청과 꺾는 아래청으로 내려와서 시 이 근데 그런까지 할 것도 없어 언제 다시까지만 해도 돼 올에서 어차피 본청으로 오니까 올 거 또 반 반 또 올라가 올이 본청 또 꺼나 할 때 그 꺼가 또 꺾는 청 꺼 나 하청으로 내려왔어 어 그다음에 철 따라해서 여기서 외갓집목이 철이 딱 그것이 외갓집목이야 외갓집목 본청에서 삼도 위에 나타난 것이 아니네. 철 따라. 그렇지. 본청에서 사도 위에 나타났네. 철 따라 본문 가고. 그지? 철 따라 본문 가고. 시작. 철 따라. 철만 그것이 외갓집목이요. 응, 외갓집목. 그러니까 말하는 외갓집목이 뭐냐? 어청. 철만. 그 다음에 따라는 외갓집목하고 그것이 뭐야? 꺾는 본청. 아니 꺾는 위음이지. 꺾는 위청하고 흘러내려왔어. 퇴성처럼. 철 따라 시작. 철 따라 포문 가고. 여기는 계속 꺾는 위청으로만 했어요. 포문 가고. 하고 안 꺾고 꺾는 위청으로 가다가 가고 하면서 고에서 꺾는 청이 나와버린 거야. 철따 그게 여기가 미묘한 거야. 여기 이음을 잘해야 돼. 그래서 여기가 아주 음악적이야. 철따라 포문 가고 시작. 철따라 포문 가고 거기가 그렇게 돼 있어. 여기가 아주 미묘한데 이거를 사람들이 초보들이 잘 못해. 응? 왜냐면 여기 음이 다 틀려. 외갓집목이 나와버리잖아. 외갓집목에다가 외갓집목에서 꺾는 위청으로 흘러내렸다가 꺾는 위청에서 안 꺾고 그냥 쭉 갔다가 꺾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 미묘하게 음정 변화가 있잖아. 철 따라 포문 가고 그렇게 미세한 반음 내려오는 그거를 전부 다 못하는 사람들은 한음인 줄 알고 대충 때려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서 미세하게 잘 분석을 해주는 사람이 노래를 아는 사람인 거야. 철 따라 포문 가고 시작. 철 따라 포문 가고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본청 나와. 봄 따라 시작. 봄 따라 하고 상청 나오지. 봄 따라 시작. 봄 따라 청춘 아니 청춘이 뭐라고? 본청이 옥타브에 나타난 거야. 청춘 가니 시작. 청춘 가니 허구 꺾는 청까지 내려왔어. 그 다음에 본청으로 오늘 하고 다시 꺾는 음으로 올라가는 거야. 오늘 백발을 백이 상청이야. 백발을 시작. 백발을 어찌 헐거나 하고 다시 하청으로 내려왔어. 그치? 어찌는 어는 어찌할거나 해서 본청으로 온 거야. 그리고 꺾어주고 본청으로 왔다가 하청으로 내려왔어.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백발을 하면서 음폭이 크게 꺾어주는 거지. 이건 다루 친다고 하는 거예요. 다루를 친 거야. 음폭이 크니까 이거는 꺾지 않고 꺾기에는 너무 반음이 아니라 이거는 무려 3도씩 이렇게 나타나잖아. 백바르거를 크게 이건 다루를 친 거지. 백바르거를 크게 꺾은 거야. 시작. 백바르거를 이렇게 됐어. 그게 어디로 그게 꺾은 거냐면은 그것이 뭐냐냐 꺾는 위청에서 상청으로 해가지고 그쵸 꺾는 청까지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백 그냥 그 백은 그것이 상청이고 백바르거를 시작 백바르거를 시작
백발음을 이제 본청으로 어이 거꾸로 같이 거꾸로 올려 어이 헐거나 이렇게 돼 있어. 그게 다 하청 본청 대가 이제 다 분석해 준 거예요. 이제 알은 거지? 그럼 이제 소를 높일 때는 본청이 올라간다는 뜻이네 그러면. 그치, 본청 자체를 올리고 전체가 다 올라가 버리지. 예, 전체가 다 올라가서 이쪽이 되는 것이지. 근데 그 구조는 똑같이 같이 올라가. 그대로 올라가야지. 그대로 이쪽이 그대로 올라가야지. 올라간다는 건 구타부가 올라간다. 그대로 그냥 그 구조 그대로 그냥 청만 다 올라간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다 했던 거다. 아까다 내 청춘 하면서 전체적으로 키가 올라갔을 뿐이야. 키만 올라간 거야. 키만 올라간 거 그대로 그 구조 그대로 키만 올라가는 거야. 여기서 저가 변하면 안 돼요. 상청 번청 그건 그대로 그 기능 그대로 갖고 키만 그대로 그대로 그 채로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싹 공중부양한 거지. 우리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하겠네. 이냥 계면초 분석을 여기서 저기 남도민요의 계면초 분석은 이 한국으로 일단 한 거야. 다음에도 표본이 될 만한 거 있으면 내가 분석을 해줄게. 그렇게 하면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이해를 하겠네. 용어도 이해. 저 잘하는 거 봐줘.